홍샘 스튜디오 클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지상에서 서로를 챙겨주고 사랑할 시간은 생각보다 길지 않다는 것을 다시금 알게 됩니다. 시인으로서 40년, 수도자로서 50년의 길을 걸어온 예인 수녀는 오늘도 부산 광안리 성 베네딕토 수녀원에 마련된 작은 공간 해인 빌방에 도착하는 독자들의 편지에 손편지로 답장합니다. 절망과 좌절, 슬픔 등 다양한 사연에 삶의 희망과 사랑의 기쁨, 작은 위로를 건네는 그의 편지에서 유독 눈에 띄는 건 순간의 소중함. 오랜 암 투병 생활을 극복해낸 그녀는 저 멀리 반짝이는 빛을 쫓기보다는 지금 바로 앞에 내 마음, 바로 앞에 그 사람으로부터 붙잡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 사랑 놓치지 마라는 이혜인 수녀가 독자들을 향해 띄우는 사랑의 시 편지입니다. 지난 2년간 써내려간 44편의 편지를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별로 모았습니다. 시를 다시 읽으면서 묵은 김치를 먹는 것처럼 잘 익은 그리움이 되살아나고 일생이 정리되는 기쁨을 맛봤다는 말처럼 책 구석구석에는 순간의 소중함이 담겨 있습니다. 이혜인 수녀님의 글들은 수녀님만의 향기가 있습니다. 꼭 동백꽃과 닮았습니다. 살아갈수록 오늘 하루 한순간이 소중합니다. 힘들더라도 조금씩 더 인내하고 감사하며 살아내는 모든 순간이 결국 신께 드리는 하나의 기도이자 이웃에게 바치는 러브레터가 아닌가 합니다. 동백꽃 필 무렵 나온 그의 러브레터에서 다가올 날들의 소중함을 미리 느껴볼 수 있습니다. 봄과 같은 사람이란 어떠한 사람일까 생각해 봅니다. 그 사람은 아마도 늘 희망하는 사람, 기뻐하는 사람, 따뜻한 사람, 친절한 사람, 명랑한 사람, 온유한 사람,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 고마워할 줄 아는 사람, 창조적인 사람, 긍정적인 사람일 것입니다. 자신의 처지를 원망하고 불평하기 전에 우선 그 안에 해야 할 바를 최선의 성실로 수행하는 사람,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과 용기를 새롭게 써 나가는 사람이 아닐까요? 막말을 쏟아내고도 겸손되이
용서를 청하기보다는 난 뒤끝이 없다. 말이 생각보다 앞서 헛나갔다는 식으로 자기 변명과 합리화에 길들여져 상대방과의 관계를 악화시키기도 합니다. 상대의 말에 어울리게 그 사람 말에 맞장구를 잘 쳐주고 중간에 끼어들지 않고 끝까지 웃으며 들어주고 사소한 일로 우기다가 험한 말로 의가 상하지 않도록 깨어있기 위해 노력하기로 다짐해 봅니다. 이혜인 수녀님의 말씀을 다시 옮기면 살아갈수록 하루하루 한순간이 소중합니다. 힘들더라도 조금씩 더 인내하고 감사하며 살아내는 모든 순간이 결국 신께 드리는 하나의 기도이자 이웃에게 바치는 러브레터가 아닌가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단순한 기쁨의 저자 아베 피에르 신부님의 삶이란 사랑하기 위해 주어진 얼마간의 자유시간이란 말을 자주 기억하게 되는 요즘입니다. 그 사랑 놓치지 마라. 이혜인. 가까운 행복, 작은 기쁨. 산 넘어 산, 바다 건너 바다. 마음 뒤에 마음, 그리고 가장 완전한 꿈속의 어떤 사람. 상상 속에 있는 것은 언제나 멀어서 아름답지. 그러나 내가 오늘도 가까이 안아야 할 행복은 바로 앞에 산, 바로 앞에 바다, 바로 앞에 내 마음, 바로 앞에 그 사람. 놓치지 말자, 보내지
말자. 행복의 얼굴 이혜인. 사는 게 힘들다고 말한다고 해서 내가 행복하지 않다는 뜻은 아닙니다. 내가 지금 행복하다고 말한다고 해서 나에게 고통이 없다는 뜻은 정말 아닙니다. 마음의 문 활짝 열면 행복은 천 개의 얼굴로 아니 무한대로 오는 것을 날마다 새롭게 경험합니다. 어디에 숨어 있다 고운 날개 달고 살짝 나타날지 모르는 나의 행복. 행복과 숨바꼭질하는 설렘의 기쁨으로 사는 것이 오늘도 행복합니다. 다음 부분은 여러분이 직접 마음으로 읽어보는 시간입니다. 자막만 나가고 낭독 부분은 여러분이 직접
지금 보신 내용이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벨 설정 부탁드립니다.